미세먼지도 알레르기를 유발하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반복적으로 마찰해서 비비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800만 제외동포 여러분을 포함해서 의사팀에 또 출연하게 된 안과의사 김명현입니다. 3월 되면은 미세먼지도 좀 많아지고 환자들 많이 오죠? 예. 많죠. 나도 모르게 손이 눈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비빌 수는 없어요. 가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마찰해서 비비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을 비비면. 그렇게 되면 눈 눈꺼풀 안쪽에 각막이 벗겨질 수도 있고 각막의 일부분이 동그랗지가 않고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게 원추각막이라는 것을 유발해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백내장도 일찍 와요. 그래서 30대에 백내장이 생기거나 원추각막을 일찍 치료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비빔은 많은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으로도 옮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때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당연히 눈물을 통해서 옮길 수 있을 거고 눈과 코는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눈물을 많이 흘리면 콧물이 나요. 눈에서 이 코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있고 자, 코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호흡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자, 그러면 이제 목으로 해서 폐까지도 갈 수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운다고 해서 그 눈물이 나한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상대방, 환자의 눈물이 내 눈에 눈물로 들어오는 매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지고, 비비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거예요. 기침은, 그건 달라요. 기침을 하면 거의 3m씩 팡 나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눈물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다 그건 맞는데 그녀가 오니까 내가 감염될 수 있다 이거는 X라고 봅니다. 결국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으면 매개체가 없잖아요. 어딘가를 만지고 내가 비볐을 때 자 중요한 건 손이에요. 비누칠 꼭 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두 번 정도를 머릿속에서 부를 정도의 시간 동안은 씻어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손 소독제 보이면 자꾸 손에다 씻으세요. 네, 손이 깨끗하면 많은 병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눈에 미치는 영향을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 이제 안과적인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눈에는 솔직히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걔네들 뿐 아니라 큰 먼지, 작은 먼지 다 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근데 알레르기는 비교적 잘 고칠 수 있고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학물질과 미세먼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미세먼지랑 관계가 전혀 없어요. 눈에 자극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보다는 화학물질 쪽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공기에서 희석되니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작업, 직업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분들이 있겠죠. 뭐 도배하시는 분, 페인트 뭐 자 그런 분들은 보호 안경들을 꼭 쓰셔야겠죠. 그거 있잖아요. 눈 씻는 거, 그 일본 그 아이봉 그런 거 어때요? 그냥 그분들 다운 어떤 제품? 세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뒤에 막 마스카라 끼고 이런 거 싹 다 나온 거야. 근데 눈꺼풀에 깜빡깜빡하면서 대부분의 이물질은 씻겨 나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더 씻어내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세먼지 많을 때 렌즈 관리법 같은 거 있나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데요. 렌즈에 대한 거는 이제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버릴 때 버려야 돼요. 하루짜리면 하루 쓰세요. 찢어져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감염이 되기도 해요. 자, 보통 시력교정 수술 후에 감염이 되는 비율보다 렌즈 착용 시에 감염이 되는 비율이 100배가 많습니다. 100배?
그러니까 일회용 렌즈를 안전하지 않게 세척해서 다음날 또 끼고 세척액, 용액, 보관액 이런 것들 잘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손도 잘 안 씻고 꼈다 뺐다 하면 자 그거는 보존액이 아니라 세균 배양액이 되는 거죠. 어쨌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손... 규칙적인 안과 방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저희는 이제 시력교정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환자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미용일 수도 있어요. 안경을 벗고 뭐 예뻐지거나 편해지기 위한. 근데 그런 목적으로 생애 처음 안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온 김에 모든 것을 검사하고 하루에 한 명 정도는 대학병원에 리퍼해야 되는 큰 병이 있는 분들을 찾아요. 검사를 받으면 병은 찾을 수 있어요. 안과도 꼭 한 번씩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안과를 못 오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 손을 잘 씻고 눈은 많이 비비지 마시고 그런 것들 잘 지키시는 거죠.